안녕하십니까. 잘 따라 목해지 먹을래? 수야 목해지 먹을래? 아니 나 또 싫어요. 와, 저는 왜 안 보내주세요, 저는? 아니, 여러분, 지금 너무 흥분인데. 빨리 멘트 치고 빨리 가고. 또 멘트를 줘야 되죠. 선물들을 열어볼 시간인데요. 이제 달달한 같이 저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거? 일단, 저는 핸드폰 케이스. 보여줘, 핸드폰 케이스 뭐 그려져 있는지 설명을 해줘, 저거. 아마 제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제 립밤 두 개 세트 이렇게 왔습니다. 깨진 상태고 뭔가 좀 더 세련된 뭔가 더 세련된 세련된 보이는데 안에 깨진 게 디자인 같이 생겨가지고 네.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도 폰 케이스 하는 겁니다. 자, 원래 폰 케이스가 이제 색깔도 누래지고 다 지워졌거든요. 유 모습. 새로운 모습이요. 아, 새로운 모습. 뜯어볼게요. 확실히 깨끗해졌네요. 어제 산 것 같아요? 비비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하나 더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커요, 근데 잠깐만요. 아, 옷이네요, 옷. 입어봐야겠다, 그치? 자, 하나 입고. 응? 잠깐만. 와, 너 손 왜 이렇게 따뜻해? 쓰레기 질려고 한 번 달려? 자, 이거 노말 폰 케이스. 야, 괜찮은데? 괜찮지? 안 넣으면 괜찮지. 아니, 뒷면을 보여줘. 아, 뭐야. 성민이 형 폰 박살나는 직전인데. 계속 이렇게 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선물들을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 부스터지. 아, 부스터지. 올라간다. 나도 이거 뽑아준다. 나도 바꿔주고 싶은데. 왜 안 바꿔줄까? 너 되게 귀엽네. 내가 좀 귀엽네. 이거 이렇게 한번 뿌려주겠다. 하얘졌어. 뭔가 좀 깔끔해지잖아요. 깔끔해. 멋있다. 나 이렇게 하얘져서 뭔가 핸드폰 새 것 같다. 나 이거 받았어. 이것도 붙이지. 약간 그거 같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 않냐? 좀 이렇게 그래 이게 낫다. 일단은 우성민도 그리고 홍성민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그림 하에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리그 1위 제혁수와 2위 영혁수의 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강수가 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1등 잡으러 가야 돼요. 드래프트 가야죠. 드래프트. 자, 라이브 로켓 안 됐어. 자, 1등 이겼어. 2, 3, 5, 1, 4, 6, 7. 자, 출발했습니다. 불스블리의 카트바디보다는 4, 6 카트바디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는데 도사에 껴서 굉장히 위험해요. 자, 밀고 유영혁을 치고 올라갑니다. 벽에 완전히 박히는 라인이거든요. 안쪽 인으로 무리하면서 갈까 했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서 유영혁. 유영혁 선수와 김기수 선수가 포지션 체인지 해줬는데 여기서 죽으면 사고 1, 3, 4, 5 경기거든요. 아니 뭐 그래도 말도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원투에는 원투로 갚아주는 아프리카 브릭스가 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지금 홍성민과 김기수가 첫 번째 부스터 모으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선수권 다 내줘요. 이건 홍성민 선수를 푸시해줬던 건데 그러면서 다 같이 꼬였고 오히려 락스 선수들이 치고 올라가 버렸네요. 네. 자,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이 흔들리는 아프리카인데요. 일단 유영혁 선수가 앞쪽으로 가겠다는 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밀리는데요? 밀려요. 브릭스가 미들 뚫습니다. 4-5 포지션이기 때문에 송승민은 지금 아예 잡촉할 생각이죠. 그래서 못 올라오죠. 다 보세요. 뚫리면 안 돼요. 상어섬처럼 쉽게 뚫리면 안 됩니다. 홍승민도 어려워요. 잘 버티네요. 유영혁 선수 끝까지 만들어냈어요. 결국 원투 유영혁 선수와 우성민 선수 들어오면서 김기 선수까지 원투 쓰리는 아프리카.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두드려 주니까 자 인으로 타고 나서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홍승민 선수가 사성훈 선수가 지금 아이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뒤쪽에 지금 자물쇠 어마어마해요. 자, 근데 천사 끝나면 끝나면 천사 타이밍. 자 여기서 이 바깥쪽 이제 여기 괜찮아요. 하면서 괜찮아요. 유영혁 야 유영혁 출발했습니다. 홍승민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지금 대신 공격형 아이템을 좀 맞춰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차상훈 그리고 이재혁이 올라가고 있는데 홍승민이 혼자 있는 걸 김기수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이 아프게 물로 뒤에서 좀 다 끊었죠. 유영혁 선수가 예
화상훈이 좀 멀리 있는데 지금 근데 유영엽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물을 얼폭이 하는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리 안 나옵니다. 와 신경전 대단한데요. 양팀 다 아이템 전 실력. 그 초기전인데 이펜스 답답해서 이은태 올라왔어요. 꿈으로 밀었죠. 아니 호랑이를 좀 한번 어떻게 하나 이거 뭐 있어요? 번개하고 우주 날아가고요. 그런데 날아갈 아이템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실드에 빠지거든요. 이번 벼락은 이러면 이모스는 바나나 그냥 먹으면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거리? 얼마? 얼마 걸어? 어? 근데 멈췄어요. 자, 멈췄어요. 바나나 멈췄죠. 자, 방어 실드 없어요. 홍수빈 멀어져요. 지나면 그래서 홍수빈. 홍수빈. 자, 감속. 하지만 이대로 들어옵니다. 홍수빈. 자, 이거 실드 잠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번개까지 일단 꼬치비라로 이은택이 뒤에 붙어있어요. 자 태막보 이러면 이적수 잡힌 네? 느낌입니다. 너무 떴죠? 자 그리고 유영현 선수가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폭으로 끌어버리려고. 얼었어요. 이러면 홈스비 그냥 갈 수 있어요. 아 미니맵 쌍으로 또 끌었어요. 그래. 또 끌었어요. 애결 끝내. 끝내 애결 없어요. 실드는 없는데 애결 낫싱. 이래서 홍승민이 들어옵니다. 애결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이대호씨를 하니까 잘된것 같아. 갈 때 네. 승리 소감 어때? 은택이 형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 리그장에서 더 성장을 좀 좋은 거겠죠? 락스 90% 승리했지. 근데 지난번 2조 경기에서는 유영혁 선수예요. 출발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패자부활 좀 멤버긴 합니다. 네. 네. 또 이 김기수 선수가 아닌 좋아요. 네, 착지할 때 좋아요. 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에 각 보죠. 확실히 저 착지할 때 각이 좋아요. 출발했습니다. 김진이